두 선수 모두 우승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산체스 선수는 월드컵에서는 7번, 쿠드롱 선수는 9번 우승을 했기 때문에 뭐이큰 무대라고 떨리지 않겠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뱅킹으로 두 선수 시작합니다. 우리가 8강에서 만났다. 좀 대진이, 특히 쿠드롱 선수는 32강 때부터 대진 운이 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벨기에 자국 선수들을 계속해서 32강, 16강에서 자국 선수들을 만났거든요. 네. 사실 그 부담스러운 경기예요. 그런 그렇죠. 대진들이. 그러면서 8강에서 이제 다니엘 산체스 선수를 맞이를 했는데, 네. 자, 쉽지 않죠. 보는 이들로 하여금은 좋은 그림, 좋은 경기 내용으로 보여줄 수가 있지만은 상대하는 두 선수들은 굉장히 까다로운 경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산체스 선수는 32강, 16강 모두 한국 선수를 만나고 왔어요. 그러네요. 아주 대조적이죠. 네. 산체스 선수는 한국 선수들을 상대를 했고, 쿠드롱 선수는 같은 국적인 벨기에 선수들만을 또 상대를 했습니다. 네. 자, 16강에서 황영범 선수를 누르고 다니엘 산체스 선수가 이렇게 8강에 올라왔습니다. 네, 옆돌리기 아주 얇게 공략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좀 깊이 내려갔는데요. 뭐 국내 가장 많은 팬을 보유한 두 선수가 만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뭐 4대 천왕 그러면은 누구누구 할거 없이 다그 인기를 안고 있기 때문에 특히 그 쿠드롱 선수의 그 공격력은 뭐 당구인들을 반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매료를 시키는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죠. 네. 두 번째 이닝. 뒤로 돌려치기 대회전. 자, 직접 들어가죠. 네. 보면 산체스 선수는 주로 거의 3쿠션 대회만 출전을 하고 있고, 쿠드롱 선수는 올 해만 봐도 뭐 원쿠션, 보크라인 다양한 분야에 출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브룸돌 선수와 쿠드롱 선수 같은 경우는 다재다능하죠. 여러 종목을 다 섭렵을 하는 그런 선수들인데, 네. 특히 그 보크라인과 원쿠션에는 쿠드롱이 아주 독보적인 또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죠. 네. 유러피언 챔피언십의 원쿠션 올 시즌 우승자가 바로 쿠드롱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또 하이런 세계 기록 보유자이기도 하면서 네. 모든 기록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선수가 쿠드롱 선수예요. 네. 자, 앞으로 돌려치기. 전부 그 잘할 수는 없거든요. 좋은 컨디션, 안 좋은 컨디션. 안 좋은 컨디션이었을 때 극복을 할수 있는 그런 노련함이 결국 좋은 성적으로 이어집니다. 네, 산체스 선수 32강에서는 이태현 선수, 16강에서는 황영범 선수를 만났는데, 자, 32강에선 굉장히 좋았습니다. 에버리지 2점을 기록하면서 좋았는데, 16강에서는 황영범 선수를 맞아 굉장히 고전했지만 승리하고 이렇게 8강에 올라왔습니다. 황양범 선수하고의 대전은 분명히 그 경험에서 나오는 그 대회 좋은 결과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네 번째 이닝. 쿠드롱 선수는 벨기에 선수만을 이번 본선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32강에는 에디 레펜즈 선수를, 16강에서는 포르툼 선수를 꺾고 올랐습니다. 둘다 에버리지 2. 뭐 굉장히 좋은 경기 펼치고 올라왔는데요. 네. 이제는 뭐 평상시 저 선수의 평균 에버리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측도 해보는데요. 돌려치기 파이브 쿠션인데 네. 저런 유형에서 1접구, 2접구 키스 아주 그 다반사로 많이 일어나는 공이기 때문에 네. 훈련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공이에요. 빗겨치기죠. 네, 이번에 차 탁구 짧은 쪽으로 내려가면서 득점이 됐습니다. 네.
자기의 경기력이 뭐120% 정도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 선수를 많은 그 견제를 하다 보면은 자기 경기력을 다 발휘를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자, 대회전이에요. 네, 좋습니다. 보통은 얇게 해서 앞으로 대회전을 구사를 하는데, 산체스 선수 두꺼운 두께로 회전력을 억제를 해줬죠. 자, 그러면서 확률폭을 키워나가는 아주 대단한 기술이라고 볼 네.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 네, 2점 연속. 무서운 득점을 해주기 때문에 네. 자, 뒤로 돌려치기 직접 갑니다. 네, 아주 부드럽게 성공. 앞으로 짧게 갑니다. 네. 자, 오랜만에 4이닝 만에 득점 성공합니다. 키스도 잘 빠졌고요. 자, 이번에도 좀 산체스 선수가 또안 맞는다 이런 표정을 지었거든요. 네, 지금 네. 자기 마음먹은 대로 되질 않고 있으니까 조금 답답함을 표현하는 그런 네. 과정인데, 이번에 더 아, 네, 좋아요. 살짝 들어가는군요. 자, 이번에 득점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네. 조금 불안전하게 득점이 됐었죠. 그렇죠. 뒤로 돌려치기. 짧게 성공. 네, 연속 득점. 이제 처음으로 연속 득점 만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쿠드롱 선수가 득점을 할때 보면은 아주 그걸 쉽게 득점을 해나가는 그런 재주가 네. 있거든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록들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짧게 네, 연속 들어가죠. 3점. 카메라로 열심히 담고 계신데요. 네. 또 다시 뒤로 돌려치기. 계속해서 비슷하게 득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조금 이제 감을 다시 되찾은 것 같죠? 자, 이번에는 빅캐치를 이용해서 또 짧게 가겠죠? 네. 연속 5점, 한 점을 앞서게 됩니다. 쿠드롱 선수는 한국 당구 월드컵에서 두 번의 3위, 그리고 2009년에는 우승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포쿠션으로 네. 들어가죠. 포뱅크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뒤로 네. 돌려치죠. 괜찮은 위치에서 멈췄고요. 자, 이번에도 포쿠션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 그런 공이에요. 오, 직접. 바로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좀 많이 움직이는데요, 다음 공이.
자, 바로 공략이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네, 지금 저렇게 여기 화면에서 보니까 바람직하죠. 자, 두 선수가 이제 조금씩 시동을 걸고 있죠. 네. 아, 자, 빠릅니다. 아주 네. 시원하게 공이 날아가죠. 돌아오는 공 들어간 첫째 이닝. 빗개치기인가요? 네. 정확합니다. 네.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 자기 생각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겠죠. 빨간 공도 있고 노란 공도 네, 저기 있어요. 모두 가능합니다. 네. 노란 공. 노란 공도 끌어서 가네요. 네. 자, 끌어서. 좋습니다. 자, 이번에 상당히 과감하게 공략했는데요. 네. 저런 형태에서 끌어서 갈 경우에는 스로우로 가게 되면은 원투에서 회전력이 사라버려 가지고 득점 확률이 떨어지죠. 네. 자, 그리고 이적구의 위치가 좀 난해한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올려줬던 그런 공이에요. 자, 뒤로 돌려치기 직접 가는데요. 네. 자, 연속 득점이 됐고요. 네, 역회전 되돌아오는 그런 공. 네, 좋아요. 좋습니다. 석점 연속. 돌아 나오면서 각도 잘 형성됐고요. 선수 모두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돌리기 직접 갑니다. 네, 득점. 네, 조금 일적구의 두께를 조금 두껍게 가면서 득점하는 장면. 네. 이 구리 월드컵이 끝나고 나서도 다른 월드컵과 큰 대회들이 또 선수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선수들은 그 1년 내에 보면 자기 시간들이 별로 많지를 않은 선수들이에요. 네. 스케줄이 1년 그 스케줄이 빼곡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어서 또 그리스 월드컵이 있고요. 네. 세계 선수권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월드컵은 또 언제나 그랬듯이 이집트에서 열리는 그 후르가다에서 열리는 마지막 월드컵이 또 개최가 됐죠. 네. 12월인가요? 그렇죠. 네. 자, 뒤로 돌려치기 정확하게 득점. 다니엘 산체스 선수는 장갑에도 또 가슴에도 DS 본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 이번에는 뜨거운 박수를 받는데요. 자, 좁은 공간을 통해서 회전을 왼쪽 회전을 많이 살려주면서 네. 되돌아오는 그런 공이죠. 자, 다시 보시죠. 네. 아, 이 좁은 공간을 잘 공략했습니다.
네, 저 좁은 공간으로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득점 확률이 다른 공에 비해서 더 높은 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돌려치기 짧게 네, 성공. 두점 연속. 아직까지는 뭐두 선수가 활로를 찾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서로 이두 선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능력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조심스러운 행보를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아, 아, 키스. 네. 오늘 그 자, 산체스 이게 강다 내려가곤 있는데요. 어우 득점이네. 들어갑니다.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멋쩍은 표정의 다니엘 산체스인데요. 네, 오늘 그 산체스 선수의 그 실패하는 그 과정이나 장면들을 보게 되면 말이죠. 1적구의 공략이 우선 자기 생각대로 두께가 먼저 1차적으로 해결이 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많이 답답해 하는 것을 수차례 보이고 하는데, 네. 이번에는 짧게 들어가네요. 지난 16강 때도 1적구 공략이 제대로 안 네. 됐었거든요. 계속 좀 비슷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수할 선수가 아닌데.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 건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뭐 정상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두 선수가 이번에는 득점되죠? 네. 자, 간결한 타격으로. 네, 짧은 쪽으로 들어가면서 득점. 자, 뒤로 돌려치기죠. 직접 가야 됩니다. 네, 네, 좋아요.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완벽하게 들어갔다 싶은 생각이었는데, 약간 긴 쪽으로 벗어났거든요. 네, 우리 관중분들이 더 아쉬워했습니다. 네. 뒤로 돌려치기, 이번에는 무난하게. 자, 일단 한 점을 만들어 놨고요. 야, 뒤로 돌려치기 약간 타격이 필요한 공이겠죠? 네. 네. 네, 연속 득점. 네, 지금 뒤로 돌려치는 공이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유형에 놓고 실제 그 연습을 해보면은 까다로운 공이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는 그런 네. 공이었어요. 선택을 빨간 공으로 바꿨습니다. 자, 빗겨치기인데 다시 끌어서 가야 됩니다. 자, 끌어서 회전력이 있어야만이. 네, 해결 자, 잘했네요. 좋습니다. 석점 연속 20점을 먼저 만듭니다. 순간 타격이 잘 이루어졌네요. 그렇지 않으면 자칫 밀릴 수 있는 그런 각도였고, 네. 수구의 위치가 레일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았고요. 네. 자, 자. 이번에는 뒤로 돌려치기. 좋습니다. 이어갑니다.
일단 산체스 선수가 먼저 위기에서 조금 젠폴 드브루인 선수 네. 그리고 가족들 아주 그 경기도 참 흥미있게 관전을 했습니다. 네. 여자 선수인데도 남자 선수들이랑 굉장히 친해 보이는데요. 네, 친할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자주 대회장에 같이 다니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네. 자, 뱅크샷. 자, 산체스 선수가 관중석에서 나오는 화이팅 소리에 조금 담대하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조금은 신경은 쓰이겠죠. 네, 자, 뭐 중간에는 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럼요. 싶네요. 아주 신중하게 설계를 하고 선수가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는 전혀 터치를 안 해주고 건드리지 않아 주는 것이 예의라고 할 수가 네, 있겠죠. 뭐 산체스 선수의 팬이신 것 같긴 한데요. 네. 지금 또 산체스 선수가 잘안 되고 있기 때문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안쪽으로 가죠. 보세요. 합니다. 오늘 뭐 이런 공들이 수차례 나오는데요. 네, 그러면서 구드롱 선수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이런 공은 안 놓치겠죠. 네. 이게 몇 득점으로 끝나느냐가 중요하지. 그렇죠. 자, 일단 한 점. 너무 좋은 기회를 주고 내려간 산체스 선수는 참 아쉽겠는데요. 네, 아쉽죠. 저 공이 득점이 안 되면서 상대 선수에게 기회를 제공을 했지 네. 않습니까? 자, 이번에도 위치 괜찮습니다. 자, 기스 해결 잘했고요. 두꺼운 두께로 해결하는 모습. 네. 더블 쿠션이죠. 네, 돌아나오면서 좋아요. 석점 연속. 자, 이 기회로 또 점수를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가겠는데요.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실수한 산체스의 공이 너무 아쉬운 거죠. 네. 이번에도 빠르게 공략했습니다. 네, 4점. 뭐잘될 때는 누구보다도 빨리빨리 공격하는 쿠드롱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왼쪽으로 옆돌리기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두꺼운 두께가 필요한데요. 자, 두께 아주 공격 잘해야겠습니다. 네. 붙어 있고요. 자, 회전력. 두께 괜찮고 자, 계속해서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두껍게 해서 회전력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그런 공이었어요. 해결 네,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앞쪽으로 포쿠션. 아주 살짝 지나가면서 맞았습니다. 네, 뭔지 모르게 조금 불안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산체스 선수의 경기력답진 않죠. 네, 오늘 그런 본인의 저 선수들의 모습, 본연의 모습 네. 좀 찾아보기가 쉽지가 네. 않은데요. 저는 사실 32강을 보면서 역시 산체스다고 감탄을 네. 했었거든요. 그 모습이 좀 보이지 않는 게 아쉽습니다.
자. 자, 자, 야, 이번에는 좋아요. 쿠션당 쿠션 이용해서 들어갑니다.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완벽하게 제거를 했고요. 네. 또 수구의 휘어짐까지 계산해 넣어서 득점하는 그런 과정인데, 아우, 참. 자, 오랜만에 좀 시원한 득점 장면이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정말 관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네. 장면이 됐네요. 중간중간에 저런 과정들이 나와주면서 어깨가 자연스럽게 풀려야 되거든요. 네. 옆으로 돌려치기. 자, 옆돌리기도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공이 점점 풀려가고 있어요. 네. 득점 이후에도 자연스러운 공의 배치가 지금 보기가 좋은데, 네. 자, 그렇습니다. 빗겨치기. 네. 5점 연속. 자, 계속 득점이 되고 있고요. 일단 아직까지는 쿠드롱 선수는 좀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산체스 선수가 먼저 달아나고 있습니다. 얇게 옆돌리기인데요. 네, 이번에도 네. 괜찮아요. 6점. 산체스 선수가 선구 공격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점수 차를 두고 도망가야지만이 어느 정도 경기를 여유 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속 게임을 하게 되면은 많이 불안해지는 그런 과정에서 경기할 자, 일단은 지금 점수 차를 잘 벌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빗겨치기로. 수가 없겠죠. 그 7득점은 참 의미가 그렇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를 네. 바꾸는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것 같아요. 네. 뒤로돌려치기. 네. 돌립니다. 두껍게 직접 갑니다. 네, 아이고, 직접. 성공. 쿠드롱 선수는 가만히 공을 보고 있을 때는 좀 무서워요. 어쩔 수 없이 더블 쿠션으로 시도를 했던 그런 공. 네. 맞았습니다. 치는 순간에 쿠드롱 선수는 조금 불안한 출발을 했기 때문에 네. 자, 멀리는 1적구였고 공간도 좁았고요. 네. 한국 이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 더블 굉장히 쿠션. 강하게.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뭐좀안 좋다. 그래도 멋진 샷은 산체스 선수가 계속 만듭니다. 뭐두 선수가 워낙 그 난구를 해결을 잘하기 때문에 네. 원뱅크. 네. 아, 2점 연속 먼저 30점대를 넘어섭니다.
이번에 빗겨치기죠. 나오면서 네. 득점. 그럴 수도 있죠. 요즘은 네. 남녀노소가 이 3쿠션 경기에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네. 어디서든 흔히 볼수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네, 자, 돌아 나오면서 다시 득점합니다. 지금 웬만한 클럽이 가게 되면은 지금 이 경기를 하고 있는 테이블이 사실 그 보통 테이블보다 크거든요. 네. 국제식 경기 대대라고 하는 테이블인데 네. 이런 테이블을 거의 이제는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가게 되면은 저렇듯 아가씨들 네. 여자 남녀노소 아무나 즐길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네. 사실 여성분들은 그동안은 포켓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죠. 옆돌리기 정확하게 들어갔고요. 네, 그러면서 다섯. 특히 구드렁 선수의 그 폭발적인 득점력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 네, 있어요. 좋습니다. 자, 투뱅크를 이용을 해서 이번에는 네. 득점과 연결이 됐고, 이번에도 더블쿠션이죠? 또 뱅크샷인데요. 네. 좀큰 각도로 들어와야만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서 다음 포지션 이제 풀려나갑니까? 네, 자. 아주 아, 정확하게. 네. 군더더기 없이 성공. 기회죠. 네, 원. 직접 들어갑니다. 이제 다니엘 산체스는 남은 점수 5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도 빨간 공을 공략합니까? 그렇다면은 빗겨치기 원, 투, 쓰리 직접 가겠다 이런 얘긴데, 와, 저렇게 꺾일 수도 있나요? 네. 정확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4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각도가 네. 충분히 형성될 수 있었던 그런 공이죠. 자, 옆돌리기로 다시 성공. 한 점을 보탭니다. 나머지 3점. 자, 오늘 좀 힘들게 경기 치르긴 했지만, 꾸준히 점수를 쌓으면서, 일단은 먼저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차곡차곡 점수는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그 다득점 언제나 염두해 두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옆돌리기. 자, 아, 기스가 보세요. 나죠. 근데 야, 그러네요, 들어갑니다. 득점. 점처럼 저런 공에서 키스를 내고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닌데요. 네. 오늘 구드렁 선수의 컨디션이 아주 안 네, 좋습니다. 정말 뭐 좀처럼 보기 힘든 네, 장면인데요. 그렇죠. 자, 비스듬하게 놓여 있는데요. 지금도 키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뒤로 돌려치기는 까다롭다고 보고요. 그래서 빗겨치기를 이용을 해서 직접 공략을 합니다. 자, 어떻습니까? 네, 성공. 성공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2점. 자, 경기를 끝내기 위해서 이제 2점만 남겨두고 있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오늘 이 경기가 사실상 이두 선수에게는 거의 결승이나 다름없는 그런 그렇죠. 경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많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대로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저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이제 마지막 한 점, 매치 포인트. 공교롭게 또두 선수가 사실 한국에서 한점 남겨두고 다시 아쉽게 내려가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쿠드롱 선수에게 까다로운 공이 계속해서 제공이 되고 있고 네. 더군다나 쿠드롱 선수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을 감안을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은 안도가 될것 네, 같습니다. 뭐 점수 차도 좀 많이 나는데요. 자, 원뱅크 걸어서 저 이거 계속 돌아가고 있는데, 성공. 네, 까다로운 공을 이번에는 멋지게 해결합니다. 기립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떤 경기 내용 면에서는 정상이 아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또 난구풀이에서 본인의 몫을 톡톡히 해주고 지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역회전. 네, 좋습니다. 자, 뱅크샷으로 2연속 득점을 했고요. 저기 더블 쿠션이죠. 얇게서 키스 해결을 하고. 자, 빨간 공잘 빼냈고, 좋습니다. 3점 연속.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말이죠. 네. 아주 편한 위치로 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럴 때 다섯. 쿠드롱 선수가 후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기회가 또더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산체스 선수는 마지막 한 점이 조금 아쉬운 그렇죠. 4점 연속. 자, 그동안 계속 득점이 좀안 터졌는데, 이번 이닝에서 지금 4득점 성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심리적으로 불안한 선수는 산체스 선수예요. 네. 그리고 쿠드롱 선수의 다득점 능력을 능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한 상황이라고 볼네 앞으로 돌려치기까지 들어갑니다. 굉장히 불안한 점수차가 됩니다. 수 있어요. 자, 김경률 선수도 이 경기를 아주 주의 깊게 관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좀 일찌감치 탈락해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32강에서 김경률 선수가 탈락을 황영범 했었죠. 선수를 네. 만나요. 아, 이 득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얇게 맞으면서 오히려 다음 공의 배치가 더 좋아졌어요. 자, 지금 이런 상황들을 분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보세요. 아, 옆돌리기. 이번에도 위치 괜찮은데요? 괜찮죠? 들어갑니다. 득점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르는 상황이에요. 네. 자, 앞으로 짧게 가는 공이죠. 뒤로 어, 돌려치기. 잘, 과감하게. 네, 아주 자, 이번에도 강하게 성공. 선택해서 멋진 사슛도 만들었습니다. 자, 단숨에 5점 차. 기 때문에 더더욱 지금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심장이 쫄깃해지는 경기가 되고 있는데요. 자, 조심스럽게 더블 쿠션 이것까지 이것까지 들어갑니다. 성공합니다. 아, 굉장한데요. 자, 이제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죠. 네, 연속 9점 득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시아연맹 니시오 회장이고요. 자, 이게 자, 키스 키스가 나는데요. 났습니다. 근데 방향이 팬들이 열광하고 아주 아주 통쾌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점수 4점. 자, 이게 어떻게 돼가는 일입니까? 자, 이게 좀 길게 내려갔고요. 자, 지금 산체스 선수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스러운 것이 그렇죠. 말이죠.
10득점을 해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10점이 행운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바로 공이 아주 편한 공이었어요. 네. 이 공을 놓쳐주면서 이 공이 들어갔다라고 계산을 했을 때는 경기가 자칫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네. 자, 마지막 한 점, 다니엘 산체스. 갑자기 이제 뭐 숨이 멎는 그런 긴장의 순간이 지금 도래됐습니다. 네. 자, 산체스 선수는 이 공을 성공을 시켜야 하고 또좀 수비까지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뭐 성공만 하면 이제는 수비는 필요가 없고요. 네. 네, 바로 후구 공격은 초구를 아, 다시 그렇죠. 네. 리세팅을 해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성공을 하고 쿠드롱 선수를 좀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그렇죠. 되겠는데. 네. 이번 이닝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전 이닝에서 빗겨치기 마지막 1점을 해결을 하지 못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자, 같이 흘러가는데요. 네, 성공하네요. 좋습니다. 40점 먼저 마무리 짓는 다니엘 산체스입니다. 아, 마지막에 아주 큰 숨을 몰아쉬는데 위험했어요. 네. 네. 지금도 그래도 석연치 않은 네. 그 산체스 선수의 심정인데요. 네. 읽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공을 클리닝해서 닦아서 공격을 합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요. 초구 위치에서 다시 한번 공격 기회가 주어진 쿠드롱 선수. 반드시 넉점을 만들어야만, 그래야 최소한 이제 승부치기까지 갈수 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4점을 만들어내지는 못하면은 산체스 선수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네. 만약에 4점을 만들어내서 40대 40 동점 상황을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제는 새로 도입된 그런 제도 아래서 승부치기로 가게 됐습니다. 네. 예. 자, 뭐 앉아 있는 산체스 선수 가시방석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옆돌리기 파이브 쿠션이죠? 아, 이 공. 아, 네, 성공합니다. 오늘 쿠드롱 선수가 득점 돼가는 과정들이 불안불안해요. 자, 이번에도 뭐 깔끔하게 맞았던 건 아니고요. 자, 들어가면서 먼저 얇게 맞죠? 네. 네. 나머지 두 점. 자세가 정말 불편해 보이는데요. 네, 지금 뭐 마음 자체는 더 불편할 거예요. 네. 자, 먼저 40점을 만들었지만, 쿠드롱 선수 비껴치기. 지켜봐야 되는데요. 자, 각도가 괜찮아요. 저 20까지 들어갑니다. 성공합니다. 이번에 조금 짧게 들어간 네, 짧게 편인데요. 들어갔어요. 네. 마지막에 이렇게 또 드라마틱한 또 경기를 해주네요. 마지막. 기본 위치는 괜찮은데요. 성공하죠. 확인이 되겠죠. 산체스 선수가 초구기 때문에 초구 공격을 해서 득점을 하고 네. 나옵니다. 그러면은 후구인 쿠드롱 선수가 다시 초구 세팅을 해서 산체스 선수보다 많은 득점을 하게 되면은 이기는 거고요. 네. 작은 득점을 하게 되면은 바로 승부가 가늠이 되는 그러한 네.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정말 부담이 네. 되겠어요. 가장 큰 부담을 안고 지금 경기를 하게 되겠죠. 네. 아주 멋있는 경기를 또 만들어내네요, 이두 선수가. 그렇습니다. 조금 사실 경기 보면서 아쉬움이 좀 네, 있었는데 아쉬움이 많이 났죠. 마지막에 굉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점. 일단 많은 점수 만들어 놓고 내려가야 하는데요. 그럼요. 이제는 남아있는 모든 집중력을 최대로 발휘를 해서 경기에 임해야 됩니다. 네. 핫한 한 번의 기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 자, 네, 그래서 4점. 한점한 점마다 뜨거운 박수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어려운 시간 많은 관중들이 산체스와 쿠드롱 선수의 대결을 관전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는데 네. 말이죠. 지금까지는 조금 실망스러운 경기를 그렇죠. 두 선수가 했었거든요. 그러나 마지막에 이렇게 짜릿한 또 승부를 우리 당구 팬들에게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까지 내려가는데요. 들어가네요. 네, 좋습니다. 4점. 이 막판에 또 쿠드롱 선수의 몰아치기 분위기를 봐서는 산체스 선수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어요. 최대한 많은 득점을 해 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도 옆돌리기
성공을 하게 되면 다음 포지션 괜찮아요. 네. 아주 얇게 해서 공략하는 방법, 그리고 약간 두껍게 해서 반대편으로 또 포지션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얇게 공략했습니다. 들어가나요? 좋아요. 네, 좋습니다. 아, 5득점. 점점 쿠드롱 선수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네. 점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이죠. 자,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요? 지금 말이죠. 산체스 선수는 이제는 수비가 필요가 없어요. 오로지 공격입니다. 오로지. 예. 만약에 산체스 선수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공을 그대로 받아서 쿠드롱 선수가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다시 초구 세팅을 하기 때문에 이 경기가 바로 끝나는 거예요. 네. 자, 뒤로 돌려치기. 길었어요. 아, 자, 이걸 놓치고요. 일단 산체스 선수 승부치기 1이닝 5점으로 마무리합니다. 네, 5득점 괜찮아요. 선수들에게는 가장 잔인한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축구로 이야기하면 승부차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죠. 자,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샷. 네, 네,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성공합니다. 자, 뭐 편한 마음으로 일단 해야 될 텐데 5점 이상을 만들어야 준결승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자, 뒤로 돌려치기 포쿠션으로 갈듯 싶은데요. 지금 각도상 긴 쪽으로 가야겠죠? 네, 긴 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거 득점되면 다음 공의 배치가. 자. 위치 어떤가요? 네, 아주 안 좋아요. 저 표정을 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위치라는 걸알 수가 예,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하얀 공이나 빨간 공이 조금의 위치가 변화가 있었어야 돼요. 네. 지금 빨간 공을 선택을 해서 공격하기는 너무 어렵고요. 하얀 공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네.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보세요. 엎드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쉽지가 네. 않은데요. 얇게 공략을 해서 옆돌리기 하자니, 코너까지 돌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요. 두껍게 키스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뚜렷하게 뱅크샷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각도도 아니에요. 아주 어려운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쿠드롱 선수. 반드시 해결을 해야만 하는 상황. 네, 지금 그래도 하얀 공을 선택을 네. 했고요. 아, 키스가 나면서 자, 어떻습니까? 자. 키스가 나면서 살짝 좀 기대를 해볼까 했는데,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승부치기 끝에, 승부치기 점수 5-2. 결국, 천신만고 끝에 다니엘 산체스가 준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두 선수 정말 명성에 걸맞는 그런 멋진 경기를 마지막에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산체스 선수의 그 앉아서